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금액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파이낸싱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이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은 내가 돈을 빌리니까 막 불안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많이 빌린 것 아닌가, 뭐 이런 금리 민감도도 생각을 할 텐데요. 리츠 투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 이렇게 부채 비율을 가진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희가 종종 모시는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또 금융시장 또는 미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아주 또 흥미롭게도 네. 예. 관심만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네네. 공부해서 예. 예. 리츠 시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 리츠 시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시기로 네. 하게 된 그 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아시다시피 리츠가 이제 상당히 핫했습니다. 거의 한 5,000원에 상장했던 것들이 한 7,500원 네. 가격이 이까지도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거의 이제 프리징한데요. 지금은 3,000원 뭐 이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리츠 같은 게 굉장히 미래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좀 사놨는데 그리고 네. 또 어떤 선배 형님이 아 이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안 사는 사람들이 안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사놨다가 네. 예, 5,000원에 샀다가 3,000원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요. 7,000원에 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거의 뭐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츠 시장이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저렇게 이제 리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일단 많이 이제 퍼져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시장의 업다운이 너무 심했고 업다운이 왜 심한가를 잘 모르고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깨어보니까 한 6개월 있으니까 왕창 네. 당해버렸고 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리츠 시장이 도대체 이게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지금 리츠가 이제 퇴직연금이나 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리츠라는 상품이 지금 현재로서의 상품 스펙이 연금에 적합한 것인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네. 좀 너무 중요한 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예, 저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얻는 날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리츠라는 게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리츠가 이제 하나의 주식인데요. 쉽게 말하면 저기 써 있듯이 약자가 우리가 비스켓 리츠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다른 스펠링입니다. 예.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했어요.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회사가 있다 하면 그 주식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로 있을 텐데요. 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거기에 배당이라든지 네. 임대죠. 임대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의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으로 나눠 주는 것.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리츠 여러분들 리츠는 수익 증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00원 주고도 한 주를 살 수 있고 아주 뭐 큰 3,000억, 5,000억짜리 건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5,000원, 3,000원 주면 한 주식을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부동산,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특히 이제 우량 부동산 투자하는데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목돈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량 부동산을 살 수도 없을 분들이요. 그런데 저기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회사죠. 리츠 회사가 그 돈을 모아서 대신 부동산에 투자해주고 거기에 따른 임대 수익이라든지 처분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붙이고 네. 있는데요. 주식을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것하고 간접 투자하는 것하고 있듯이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잖아요. 리츠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리츠라는 비클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츠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 그 당시 한참 이제 아파트 경기 주택 가격이 네. 많이 오르면서
저 돈을 어떻게 좀 다른 곳으로 빼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도 있죠. 그다음에 몰이나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1인당 5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도 해주고요. 그런 이제 약간의 세제 혜택을 주어서 저 자금을 절로 좀 빼보고자 해서 이제 리츠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 예. 뭐 주거용 뭐 주택 뭐 아니면 아파트 상가죠. 예, 대부분 오피스텔. 뭐 꼬마 빌딩 예, 예. 뭐 한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그래서 수익도 안정적인 건물 같은 건 개인으로서는 진짜 언감생심이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소액을 많이 모아 가지고 대신 투자해 주고 그 수익을 나눠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계속 들어봐야 되겠지만 왜 그렇게 없다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을 마치 알고 계신 듯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저 구조만 보면은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좋은 구조이고요. 원래 간접 투자라는 게 그런 네. 것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혁신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런 겁니다. 현재 투자자들로부터 천억을 모았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러면은 부동산 얼마짜리 부동산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천억짜리를 사는 것이 아니라요. 대략 한 2천억짜리를 삽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천억을 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자기가 돈을 빌리지는 않았는데 너 돈 빌릴 사실은 전혀 없는데 리츠를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차입한 것에 베니핏이나 손실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레버리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뭐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고 해도 꼬박꼬박 이자 그렇죠. 나가야 예, 되고 예.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대출 받은 걸 먼저 상환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가정용 주택담보대출의 예, 예. 문제 확장판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렇죠. 담보 사실 대출 받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게 예, 맞다. 예,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이런 큰 빌딩 사실 리츠를 살 때는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예, 예. 이거는 그냥 우리 거다. 네, 그렇죠. 부동산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그 정말 큰 빌딩의 조각을 N분의 우리가 1을 내가 가지고 네네,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투자될 때는 다 똑같이 그렇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되면은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네. 사고 하는 이유가 물론 주거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내가 그 빚을 다 갖고 이자를 내더라도 이득인데 라는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데 예.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여기 써놓으셨지만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기적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요. 그게 이제 배당의 성장입니다. 결국 배당 수익률은 똑같고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면은 배당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 성장하는 리츠를 당연히 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 부분을 뭐 가격상도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배당 수익률을 보고 많이 들어갑니다. 대략 한 5에서 6% 같으면은 꽤 네. 수익률이 높고요. 그게 이제 특히 금리가 1% 이럴 때 저때 이제 배당 수익률이 5% 이렇게 6%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게 우리 캠레이시라고 그러는데 부동산 자체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 그게 뭐 예를 들어 한 4%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가 0%, 1%이다 보니까 대출금리 해봐야 그때 2에서 3%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것에 그 레버리지 차익이 더해져서 이제 한 6%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전에는 저기 돈이 많이 몰렸죠. 일단 배당 수익률만 보고요. 그러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금액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문제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리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개인이 자기가 직접 투자하면은 내가 돈을 빌리니까 막 불안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빌린 것 아닌가 뭐 이런 금리 민감도도 생각을 할 텐데요. 리츠 투자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냥 배당 수익률만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0% 이렇게 네. 부채 비율을 가진 곳도 있고요.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배당 수익률에 사실 관심이 많았고 그게 뭐 부채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관심이 잘 모르고 그걸 샀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펀드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와 그 다음에 예. 이제 또 반대쪽으로는 그냥 직접 부동산을 이제 예. 구매하는 거랑 예. 그게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장 큰 매력은 이제 꼬박꼬박 저기도 쓰셨지만 수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을 예. 해줘야 되는 걸로 해서 보통 그 기업들은 배당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안 근데 이거는 배당이 이제 꼬박꼬박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었는데 또 그런 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입이 많다라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는 정말 들어보지 못한 저는 최소한 예 그런 얘기. 근데 그 고모님 그러면은 이 과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절세도 굉장히 중요한 예, 요소잖아요. 예. 저 사실 제가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9%로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금이라든지 또는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한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상당히 메리트 있죠.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15.4%를 보통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9%니까 세율이 이제 저율입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종합소득에 네. 그 합산해서 과세되는 것이니까 저희는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니까 얘만 한도, 따로 떼서 예, 예. 세금을 그렇죠. 물린다는 예, 예. 거죠. 한도도 없이 그냥 한도는 5천만 원까지. 아, 5천만 원까지. 예, 예. 그래서 아, 뭐 예. 4인 가족 같으면은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저 사실 5천만 원까지라 그래서 남의 얘기인데 막 이런 생각은 절대 거기까지 일반 갈 일이 일반 없는데. 금융소득은 좀 그게 빨리 오는 편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 한도가 예, 2천만 원인가 그렇죠. 예, 아 그렇네요. 2천,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확실히 세자상으로는 혜택이 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꼬박꼬박 뭐 5에서 6% 수익이 나고 저런 과세상에, 그러니까 절세상의 이점까지 생각하면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 예, 많은데 문제는. 그 4에서 6%는 사실 그 저금리였을 때에 예, 그 추가로 예, 붙는 부분이 있었던 그것도 이제 애드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츠라는 것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에 대한 고지가 너무 부족했고요. 리츠가 과거에는 사물리츠 해서 이제 공모로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 판 것이 아니라 이제 기관들끼리 네. 보통 투자를 하다가 이제 공모를 활성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든지 공모로 퍼블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고지를 그렇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츠는 그 관할이 국토부입니다.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이 하는데 예. 저거는 국토부의 관할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규제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금융에 대해서 뭐 잘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사실은. 금융이나 이런 쪽 같으면 무슨 특히 퍼블릭 되는 상품이 나온다 하면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예. 강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츠라는 것이 나오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상당히 많이 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요. 리츠를 우리가 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저게 거의 리츠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금융감독원에서 네. 하는 다트라고 하는 공시 그거는 이제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리츠 회사의 사업보고서가 덜렁 올라오는데요. 개인들이 이거 보고 앉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원래 공모라는 것은 그래 투자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웬만큼 그냥 대충 모르고 투자를 하더라도 큰 위험은 없다 하는 것이 공모인 것이죠. 그 상품 설명서 같은 것들도 사실 웬만한 투자 신탁 같은 것들은 다 공시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는 레버리지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이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면은 건물들이 리츠 하나에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것이죠. 예. 딸랑 건물 하나. 그렇죠. 예. 그리고 대부분의 리츠가 23개가 이제 공모되어 있는데 아직 적습니다. 대부분의 리츠가 다 동종의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류시설이면 물류시설만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분산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펀드를 든다든가 하면은 제일 큰 게 그 포트폴리오가 맞습니다. 짜져 있는데 예. 우리가 우리 돈으로는 개인 돈으로는 그 포트폴리오를 다 갖출 수가 없는데 예. 대신 갖춰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산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리츠도 약간 그런 기대감인데 더더군다나 공모면 퍼블릭한데 이렇게 맞습니다. 돈을 모집을 하면 펀, 예. 근데
종목도 막 그러니까 업종도 모여 있고 심지어는 건물 하나 떨렁 이러기도 맞습니다. 하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예, 워낙 뭐 사이즈가 커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미 이제 장단점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리츠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데이터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리츠의 장점입니다.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 다양한 물건의 분산 투자 가능하다, 처분이 용이하다. 그다음에 직접 투자는 뭐 양도세, 보유세, 무슨 종부세, 각종 세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훨씬 저거 보시듯이 분리과세 해주니까요.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투자의 특징이고요.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3개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 대략 그 중에 이제 샘플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미래세 글로벌 리츠는 물류 미국에 있는 물류 시설에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 마트 아울렛이고요. 그다음에 뭐 JR 글로벌 리츠는 벨기에 있는 오피스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신한알파 리츠는 우리나라의 오피스. 네, 나름 특성들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보시면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한 100몇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결국 다 주유소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요즘 전기차 때문에 주유소 힘들다고. 정확합니다. 그게 왜 리츠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리츠나 이런 데서는 이걸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아직 이 애널리스트 해봐야 별로 시장이 그러네요. 안 넓으니까 잘 안 하죠. 안 예,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하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서 다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리츠 애널리스트 그렇군요. 해봐야 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이제 에너지 리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전기차로 변해가는 시대에 있어서 저걸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이제 일종의 리츠라는 것은 팔아버리는 것이죠. 팔고 자기들은 임대 수익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이죠. 그런 형태니까 자기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뭔가 처분을 해야겠는데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 대 개인 내가 예를 들어 백화점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 그 사람은 아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비싼 가격에 안 사죠. 근데 공모들 일반 공모들은 잘 모르죠. 저건 약간 땡처리 당한 거 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리츠를 그런데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다면은 자기가 리츠 운영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 오피스들을 어떻게 이렇게 유동화할까 하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모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사실은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년, 15년도 더 됐는데요. 그때 이제 ABS라고 에스펙트 시큐리티에서 그걸 발행을 해서 감독원에 이제 인가를 받으러 왔는데 야, 이런 것들은 공모로 팔지 말고 사모로 팔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그 양반의 답이 증권회사의 답이 뭔가 하면요. 사모로 팔면 이 금리 이 가격에 못 팝니다. 와, 정말 뼈 때리는 진실. 정보가 서로가 정보가 동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력도 이쪽이 좋기 때문에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잘 모르는 이제 공모들한테 이렇게 팔면은 그래서 이제 감독 기관이 필요한 것이죠. 공모에 있어서는. 아, 요즘 시대가 호구주의 시대인데. 정말 물론 뭐 다 모든 리츠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리츠만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 의도가 맞습니다. 아닌 다른 의도가 맞습니다.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고서는 그러면 어떠한 리츠가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게 개인이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페덱스 물류 시설 임대하면은 아우 그래 미국이 넓으니까 창고는 얼마든지 잘 되겠지 하지만 그게 뭐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로 뭐 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기 이제 임차인이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 페덱스 나 이래서 사실은 저희 미래세시에 이제 저거는 야심작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물류시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 수요가 엄청 많을 때고요. 그렇죠. 물류시설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물류시설을 마구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지나가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고 해서 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물류시설도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츠 중에서 물류 리츠가 이제 그렇게 네.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뭐 주식 깨지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뭐. 예.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0%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가 지수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0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쇼크가 왔을 때 이거예요. 네. 국가 부도 사태에 네, 그리고 거기다는.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왔다가 다시 되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0-50%가 되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는 아니지만요. 물건이 미래 물건의 전망에 대해서 일반 다수 대중하고 저걸 만든 사람하고의 정보 격차가 있다는 것 하나. 게다가 요즘 같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전문가들도 예. 미리 예상 못한 거지만 예. 그 고리의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 못한 거죠. 그렇죠. 그건 예상 못한 거죠. 페드도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리츠 회사의 책임은 당연히 아니죠. 아니기는 하지만 예. 수익 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엄청 마이너스. 그런데 예.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종목수 포함된 종목수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현황을 보면은 대략 23개 종목에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7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츠에 포함된 자산의 개수가 평균 4.4개이고요. 주유소를 포함하면 16.8개입니다. 네. 주유소를 100개씩 이렇게 집어 넣기 네,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예, 자잘하니까. 예. 그걸 제외하면은 4.4개 정도 되고요. 거의 한 34% 정도가 2개 미만입니다. 2개 네. 이하요.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2개라는 그 것이죠. 그 뭐 포트폴리오고 뭐고가 없네요. 그렇죠. 몰빵이네요. 네, 몰빵. 그래서 이전에 리츠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 펀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모 부동산 펀드가 나올 때 그때 감독원에서 제기를 했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건물을 몇 개 이상 편입하라고 그래요. 분산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를 편입해도 가능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또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규제 아비트리지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상업용 모를 운영하는 주식회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이 주식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이 주식회사의 종목을 못 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펀드로 사야 돼요. 근데 리츠는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규제 아비트리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조금 루폴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야, 노후에 저 배당소득 정말 좋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그 당시 물류시설에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좋다고 거기 많이 넣어놨다가 한 마이너스 50%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익률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상장일 기준이라서 각각의 수익률이 동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다들 네. 각각 상장일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각 리츠마다 1년 수익률이 대략 얼마일까 그 평균을 구한 것인데 이거는 일별 가격을 1년치씩 해서 네. 그걸 다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1년 평균 수익률 보면은 평균이 마이너스 3.4%고 표준 편차가 한 18.2%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죠. 굉장히 크네요. 네. 수익률 대비해서 마이너스 3.4%인데 변동성이 지금 18.2%고요. 그다음에 리츠에 따라서 이제 1년 수익률 중 최고 수익률이 저기서 찾아보면은 30%. 그거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네네. 왔을 때요. 그다음에 최저 수익률은 저것도 평균입니다. 마이너스 26.8%. 고점에서 저점으로 왔을 때. 네.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진짜 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네. 요즘 말로 덜덜이네요, 네. 진짜. 그다음에 리츠가 최근에 이제 다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최고 가격하고 최저 가격을 찾아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23개 리츠의 평균이 마이너스 4.5%이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마이너스 90%짜리도 있습니다. 네. 이 기간 수익률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최고 가격하고 최저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리츠들이 마이너스를 많이 보았다 하는 것이 저기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 내지는 하여튼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저게 예. 이제 리츠에 제가 저거는 뭐라 명확히 그 사업 보고서만 보고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차입했느냐 하는 걸 알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냥 네. 유동부채, 장기부채 다 합쳐서 총부채하고 그다음에 자기자본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차입 비율이 평균 한 136%가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츠에 여러분들이 리츠에 바스켓을 모두 사신다 그러면은 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투자한 사람들은 1,360만 원을 자기도 모르게 빌려서 투자를 했다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네. 편차가 사실 좀 있겠죠. 있습니다. 0%인 것도 있고요. 예, 28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더 큰 문제 같이 느껴지는 거는 뭐 차이 비율을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차입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 그렇죠. 사업 보고서를 봐도 예. 그냥 비율로 지금 예, 예. 봐야 된다 이렇게. 무슨 유동 부채, 장기 부채, 뭐 단기 네네. 부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이런 부분입니다. 캠레이시라고 그냥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이 몇 퍼센트이냐. 그다음에 파이낸싱을 해가지고 한 재무적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좋은 부동산의 캠레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임대 수익률이 좋은 곳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배당 수익률이 공시가 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0% 레버리지 한 곳하고 네. 280% 레버리지 한 곳을 이렇게 한눈에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네요. 오히려 그 금리가 낮을 때 조성이 됐다고 하면 그 금리로 인한 부분이 이 배당 수익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정확합니다. 되면 예. 오히려 그렇게 부채가 많은 물건이 좋아 보일 수 맞습니다. 있는 정확합니다. 예. 그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호구 잡히는 거 너무 겁나요 이게 정말. 공물리채 차입 비율을 분포로 한번 본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0에서 90% 사이 이렇고 대부분은 90에서 180% 사이에 많이 있고요. 270에서 360% 사이도 저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건전한 것들도 꽤 있지만 그렇죠. 이게 상당히 예. 그 문제가 맞습니다. 될 법한 것도 예. 이게 ETF인데 리츠를 14개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개 중에 14개를 편입했다는 것은 뭐 거의 다 편입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맥쿼리 인프라는 리츠는 아니고 이제 인프라 펀드를 이제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목은 상당히 분산을 해놓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변동을 보면은 저 작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저 가격이 이제 급락해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물류 시설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큰 오피스는 가격이 우량한 것은 오히려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영향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 금리. 일어난 것은 금리. 금리로 인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그러면 리츠라고 하는 거는 예. 뭐 건물 한두 개 가지고도 하기는 하지만 저렇게 ETF를 만들어서 여러 리츠를 포함을 예, 하면 예. 또 그건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그렇습니다. 될 수는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막 잘 모르겠으면 개별 리츠를 들어가는 것보다 또 잘 조성해 놓은 ETF를 고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법일 수는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러면 저 ETF도 세제 혜택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리츠에 있는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저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이 다음 저희가 이제 여쭤볼 게 이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요 예. 시점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겉보기에는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좀 그런데요. 리츠라는 상품이 굉장히 좋은 기본적으로 좋은 상품이 예. 컨셉은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혜택도 그렇죠. 부여가 돼 있고 노후를 위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면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리의 문제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저는 사실 앞에 그 수익률 나온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보통 뭐 돈 많이 벌면 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우리가 보통 아파트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그 오피스나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들이 꼭 그 규제 차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생겼다기보다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불확실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리츠라는 게 마냥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 정책적으로도 물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게 이번 시간의 교훈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불균등하다, 비대칭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고문님 강조하신 내용은 이걸 그럼 공모를 허용을 했으면 모두가 살 수 있게끔 허용을 했으면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예, 어떤 정보는 최소한 제대로 공개가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 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업도 그 회사와 소액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항상 그렇죠. 생겨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것도 뭐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원래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가급적 속에서라도 돈을 벌 수 있던 수면 하려는 것이 그게 심리고 그걸로 이제 공모시장에서는 막는 것이 공모시장의 감독당국의 이제 책임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애널리스트나 이런 데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시장이 넓고 깊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리츠는 공모도 한 23개 정도이고요. 아직 전체 시가총액도 별로 많지가 않고 하니까 저거 분석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가는 단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리츠의 성격, 현황,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적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